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늘 저희에게 주님의 위대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저희는 힘을 얻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과 종교들을 믿는 기타 종교들과 같이 종교 생활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주님 허락해 주시고 또 거듭나고 난 후에 바른 성경으로서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들도 모두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주님 오시기 전까지 변모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은 너무나 황폐합니다. 진리가 설 장소가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가 없어 멸망했듯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진리가 전무하고 복음도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도 존재하지 않고 그들이 말로만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이 땅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른 진리의 말씀을 그들도 접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 마음을 파고 들어서 오직 죽은 영을 살리고 그 혼이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마귀의 방해를 막아주시어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그러한 내용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하는 그러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길 바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은요, 사탄의 성경입니다. 사탄의 성경. 귀중한 것일수록 모조품이 많죠. 그렇습니다. 아주 귀한 걸수록 가짜가 많습니다. 여러분, 1원짜리 동전이나 10원짜리 동전, 가짜 동전 보셨습니까? 그거 안 만들어요, 사람이. 그거 만들다 손해나겠죠, 그죠? 그런, 작은 것들은 안 만드는 것이죠. 적어도 5만원권 이상, 지폐나 아니면 10만원권 이상의 수표, 이런 것들을, 만들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석가모니나 공자, 이 가짜 석가모니, 가짜 공자, 가짜 소크라테스, 이런 거 봤어요? 없죠,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내가 공자다, 내가 석가모니다, 내가 소크라테스다 하면서 자랑하고 나타나서 사람들을 날 따르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사람이. 바보 같은 사람이죠, 만약에 이렇게. 그 얘기하는 사람 정신병자라고 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가짜 예수 그리스도는 많다는 거예요. 가짜 예수님은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나라도 득실득실 됩니다. 우리나라가 가짜 공화국 아니에요? 특히 이 기독교에서 말이죠. 세계적인 기독교가 많습니다. 이게 가장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죠. 통일교 전 세계 사람들이 말이죠. 그 마귀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많이 모여서 합동 결혼식 할 때 보면 참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런데 현혹되는 사람 보면 이해가 가지 않아요. 뭐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뭐 감리교, 장로교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전부 원래 안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 민족들이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엉터리 짓 하면서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진리예요. 절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 그대로 된다는,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 성경으로 판단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최종 권위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오류도 없는 것이에요. 틀린 게 없다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변개되어버리면 심각하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변개됐을까요? 귀하기 때문에. 왜 가짜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가요?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짜 사서 성경, 무슨 가짜 불경 이런 거 있는 거 봤어요? 가짜 성경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 이것만 노리는 것이죠. 이것만 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중하기 때문에 사탄이 그 말씀을 변개시키고 짝퉁 성경, 가짜 성경, 뭐 이상한 성경 이런 것들을 서로 만들어서 그걸 자랑삼아 내놓는 거예요. 해석하기 어려우니까 쉽게 만들어야 된다 해서 또 나오고 말이죠. 점점 성경의 숫자가 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나쁜 기질이 있지만 특히 교만, 거짓말, 그리고 속임수 이거에 아주 능수능란하다고 얘기죠. 모방을 잘하고 말이죠. 그런 것입니다. 사도들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12명 가운데에도 한 사람이 마귀가 있었어요. 유다 이스카리오시. 유다 이스카리오. 이름이 유다죠. 캐리옷 지방에 사는 유다. 해서 유다 이스카리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개혁성경 가론유다 하는 게 말이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신데 적 그리스도가 이제 가짜 그리스도가 또 있다고 얘기죠. 나중에 곧 나타날 거지만요. 사탄은 비색천사로 가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치 못 채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두움으로 찾아오면 알 텐데 빛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사탄은 종교와 교회들을 사용합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사탄이 불교를 사용한다, 이슬람을 사용한다, 힌두교를 사용한다 이러면 우리가 알겠죠. 금방 사탄은 기독교를 사용합니다. 기독교를. 가짜 교회, 가짜 목사, 가짜 그리스도인을 해가지고 이게 가짜가 진짜처럼 만들어버린다고 하죠. 왜? 사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다음으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들, 신부들, 뭐 이런 신학 박사들 이런 사람들을 주로 사용한다고 얘기죠. 성경도 모르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가장 신실한 종교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신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래서 우리 이 일반적인 세상의 역사와 교회 역사, 종교 역사는 말이죠. 전부 로마 카톨릭이 주가 돼서 신학교에서 배우는 신학교회사는 말이죠. 전부 로마 카톨릭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성경대로 믿는 성경침례교회 계통만 바로 바른 신약교회서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학교에서는 전부 로마 카톨릭,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가 로마 카톨릭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학대당하고 도망다니고 극소수고 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이런 역사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거를 남기질 못했어요. 도망가기 그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그걸 위해서 목숨을 다 걸고 도망다녔기 때문에 이런 큰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체계적으로 이 잘 안 돼 있어요.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이 참고서들이 적다고 얘기죠. 참고서들이 적은 거예요. 일반 교회들은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역사가 길어가지고 근데 그것이 그 책들 속에는 뭐가 다 들어가 있냐면 이 로마 카톨릭의 사상과 칼빈주의의 사상과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썩은 책들이거든요. 일반 종교 책들은.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것입니다.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것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아주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변개를 일삼고 그것을 거부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패시키고 멸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강구하는 것입니다. 1885년 이외로 새 영어 성경, 가짜 영어 성경이 225개나 이렇게 번역본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영어 가짜 성경이 200권이 넘는다 그 얘기죠. 200종류가 넘어요. 그럼 한국은 어떤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은 대한성서공회에서만 이걸 출간했는데 이제는 각 서점에서 그리고 출판사에서 막 찍어내는 거예요. 왜?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판은 대한성서공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못하고 이제 다르게 번역해서 책 팔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책 팔아먹으려고 말이죠.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1200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중에서 3분의 1만 하더라도 말이죠. 400만 권 책 팔리면요. 갑부되는 거예요. 갑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 벌려고 성경을 바꾸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야, 이게 좀 어렵다. 이게 아주 쉽게 풀어가지고 성경을 만들까?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1961년에 대한성서공회에서 개혁 한글판을 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또 이제 보니까 뭔가 좀 부족하다. 너무 좀 어려운 것 같다. 한자 용어도 많고 그래서. 그래서 로마 카톨릭하고 우리 같은 기독교니까 이제 같이 연구해서 학자들을 모여가지고 번역하자 해서 낸 게 공동 번역이에요. 1977년에 나온 거. 이거 둘 다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성경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출판사들도 돈을 좀 벌어야겠군요. 그 생명의 말씀사에서 1986년에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이렇게 낸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 여러 가지 뭐 주석도 넣고 그림도 넣고 뭐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칼라로 해서 이렇게 내는 거죠. 그리고 지퍼도 집어넣고 어느 건 굵은 거 가는 거 사람에 따라서 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만든 거예요. 생명의 말씀사 돈 많이 벌었죠. 많이 벌었습니다. 1991년에 성서원이라는 데서 현대어 성경을 또 내요. 현대어로 바꾸자. 뭔가 과거 용어가 한자 가지고 개역 성경을 번역했으니까 어려우니까 현대식으로 바꾸자 해서 현대어 성경 또 많이 팔아서 돈 벌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성서공회에서 가만히 보니까 저것들이 내는데 우리는 좀 지나 보니까 우리도 그러면 좀 쉽게 이렇게 잘 풀어서 내겠다 해가지고 1993년에 표준 새 번역이라고 또 냈어요. 대한성서공회에서. 그러다 안 되겠다. 이거, 그러면서 1993년이니까 우리 한글 킹제임 성교 신약이 1992년에 나왔고 신구약 합본이 1994년에 나왔으니까 막 이제, 두드려 깨니까 가짜 성경에 관해서 야 안 되겠다 개혁 성경만 가지고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개혁 개정판을 1998년에 만들었다 개혁 개정판 그래서 우리 걸 갖다가 많이 갖다가 집어넣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에 개혁 성경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야 새로 만든 게 뭔가 이상하다 그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거 쓰는 사람도 지금 많이 있고 뭔가 이상하다 안 맞는다 그 얘기죠 사실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 가짜 성경에다가 진짜 성경인 한글 킹제임 성경과 기타 영어 킹제임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해가지고 자기가 좀 너무 상식적으로 봐도 잘못된 것을 고쳐버리니까 이게 다른 거하고 연계되려면 이게 또 안 맞는다 그 말씀이죠.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 생명의 말씀사에서도 나는데 우리 아가페에서도 하나 내자 해가지고 2001년에 더 쉬운 성경 해가지고 쉬운 성경을 낸 거예요. 자, 이 가짜들이 전부 이렇게 지금 마귀가 난리치는 거죠. 그 다음에 안 되겠다. 두란노에서는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서 2004년에 우리말 성경. 우리말 얼마나 좋아. 우리말로 된 성경. 어렵지 않고 쉽고 누구나 읽을 수 있고 이게 이제 선교다 해가지고 성경을 막 고쳐버리는 거예요. 고쳐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출판업자들이 이익을 취하게 해요. 대한성서공회도 이익을 취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해야겠다 이거보다는 이익을 취하려고 이렇게 해버린 것이다. 1994년에 돼서야 바른 한글 킹제임 성경이 신구약 합본이 우리나라에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한성서공회 난리 나겠죠.
이거 우리가 독점했는데 이제는 이 대한성서공회가 사탄의 성경이라고 해버리니 기타 성경들이 큰일 났다는 거죠. 이거를 이단으로 몰지 않으면 우리가 큰일 나겠다 해서 이단으로 몰았지만 안 되죠. 진리를 대결해보자 그 얘기죠. 게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 제가 성경에서 지난 2월 26일 날 설교를 했지만 아무튼 한국에도 이제 빛이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 변개되지 않은 진리의 말씀이 이제 진리의 말씀인 한글 킹제임 성경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있다고 얘기죠. 어마어마하게 각 서점에서 불티나게 인터넷 서점에서 또 이렇게 팔리고 있습니다. 청주에도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사람이 지금 내가 볼 때는 한 천여 명은 될 거예요. 천여 명은 돼요.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전도지 뿌렸죠. 또 비교표 날렸죠. 인터넷 들어갔죠. 또 직접 서점에서도 팔죠. 인터넷 서점에서 팔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전도지 주면 요새는 가끔 한글 킹제임 성경에 관해서 알게 된다고 얘기죠. 바른 성경을 알면 바른 성경으로 돌아와야죠. 바른 성경을 알면서도 틀린 성경들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거 어떻게, 그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 하나님을 우습게 본 죄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본 죄. 그러니까 제가 짝퉁 성경인 흠정력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이 생명의 말씀사하고 결탁해가지고. 그 교리 내용이 많이 틀립니다. 자세히 보면요. 보통 사람들은 그건 몰라요. 나중에 언제 시간 날 때 자세히 비교하겠지만 모르는 것이에요. 이게 또 나타나가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 가짜 성경입니다. 자, 한글 킹제임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에 의하여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해왔고, 그러나 사탄은 400년 동안 킹제임 성경을 공격한 거예요. 그 킹제임 성경을 공격한 학자들이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영어로는 많이 나와 있어요. 영어로. 그런데 이것을 한국에도 여러 신학자와 교단들이 이제 우리 이거를 파기 시작해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떨까요? 과거부터 잘못된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것이 바르고 이것이 틀렸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제 이거에 관해서 비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권동우라는 사람이 한 킹제임스 성경 연구원이라는 것을 자기가 대표라고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책을 냈냐 하면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의 망상. 우리 책 중에 70인역의 망상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도 망상이라는 걸 표절해가지고 말이죠.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의 망상. 이것만이 바른 성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짜다 하는 것을 주장한 책이에요. 여기 제가 한번 대충 보니까 자세히 보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거 다 비교해 봐야 되니까. 근데 딱 보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비판하던 그 학자들 거를 그대로 갖다가 실어가지고 지가 아는 척하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학교를 어디 나왔냐면 한국 밥 존스 대학을 나왔어요. 신학원을 나왔어요. 밥 존스 한국. 이거 변질됐거든요. 옛날에는 밥 존스 대학이 신실한 그러한 대학이었는데 밥존수 신이었대는 그 아들이 그 후대부터는 완전히 썩어버린 학교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여기요. 밥존수 신학대학 나온 사람이 많이 있어요. 신학원 나온 사람. 이 사람이 거기서 변개된 그러한 기질로 배워가지고 말이죠. 잘못된 성경들을 비판하는, 그러니까 바른 성경을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책을 읽고 자기가 거기서 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말이죠. 이거를 여기서 비교해서 한글 킹제임 성경이 잘못된 성경이라, 또 킹제임 성경 원래 또 흠정력도 거기서 많이 지적을 했어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인터넷에 와서 강의하고 막 열변을 토하고 막 흥분해가지고 난리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누가 쓸까요? 사탄이 또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공부 좀 했다는 사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 서적들하고 기타 신학자들이 하는 것들 다 책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고정관념이 사탄의 계열에서 나온 성경과
사탄이 쓰는 사람, 바른 성경을 이렇게 지적하거나 잘못됐다고 하는 주장하는 그러한 학자들의 것을 모두 읽고 자기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도 그 관념에서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이죠. 그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의 마귀의 영을 받아서 마귀가 그 사람 계속 부추기는 거죠. 너 똑똑하다. 너 지금 사람들이 난리다. 인터넷 조회수도 많다 하면서 막 너를 칭찬하고 있다. 댓글 달고 막 이래가지고 난리 났다.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은 좀 난리치는 거예요. 난리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사람 사탄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한글 킹제임 성경은 잘못됐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눈에 가시예요. 이게 가시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목사들 이거 다 내려놔야 되니까. 나쁜 놈들이지, 아주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바른 성경을 수호하며 진리를 전파하고 비진리를 지적해야 돼요. 비진리를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쉽지만 제가 개역개정판과 이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비교하고 직접 한번 대표적인 거 뭐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신약만 해도 2300개가 다 삭제됐고 또 신구약 합해서 3만 6천 군데 이상 틀리지만 이 시간에 중요한 내용에 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찾아볼 테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아직 줄을 치시지 않으신 분, 표시 안 해놓으신 분은 이 시간에 약 한 20대개라도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시고 해놓으신 분은 다시 한번 보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잘 설명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오늘 본문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이렇게 우리는 나왔는데 개혁개정편은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취하거나 변개시킨 내용을 변개시켰다는 내용을 개혁개정편은 안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변개시켰다는 내용, 이익을 취한다는 내용이 딱 없다고 얘기해요. 이게 누가 했을까요? 사탄이 변개, 기가 막힌 구절을 딱 지웠어요. 이거 아무나 지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능력으로 다 지우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 원래 우리 성경은 없음이란 구절이 단 한 개도 없죠. 저 사람들이 얘기할 때 뭐냐면 자기네들은 없는 건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더 정직하다는 거예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없으세요? 열세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대 개만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1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것이라. 인자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인자라는 용어로 사용하죠. 마태복음 18장 11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사탄의 자녀로 자식으로 가버린 그 사람들 다시 뺏어오려고 구원시키려고 잃어버린 자를 잃어버린 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을 없음 개혁성경 또 하나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4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4절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라. 이는 너희들이 과부의 집을 삼키며 과부가 죽으면 말이죠. 남편이 죽으면 남편 좋은 데 가게 해줄 테니까 집 팔아서 뭐 바쳐라.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이게 종교 지도자. 이 추기경이나 신부들, 또 목사들, 가짜 목사들, 또 대한성서공의 틀린 성경 가지고 끝까지 이게 맞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게 없음. 개혁개정판에는
마태복음 23장 14절 해놓고 없음 이렇게 놨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아, 중요한 거 보다 자기들 욕하는 거 빼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다음에 마가복음 9장 44절 한번 46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9장 44절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6절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8절에서 한 번 또 얘기했죠. 근데 이 두 번을 없음으로 뺐어요. 이게 점층법이라고 아시죠? 점점점 강조, 재차 강조하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해야 되는데 두 번을 빼버리니까 한 번 있으니까 우리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지난주에 한번 찾아봤지만 그래도 또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6절 누가복음 17장 36절 또 두 사람이 들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고 하시니라. 휴거. 주님께서 오셔서 한 둘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데려가시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남게 된다고 얘기죠. 조금 있으면. 이게 저희가 하는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 이거 누가 뺐을까요? 그건 사탄이 당연히 뺐죠. 그래서 사탄의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 한번 또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8장 37절 사도행전 8장 37절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이게 뭐예요? 이방인이 최초로 구원받는 그 자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없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되거든요. 이건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나는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하는 거지만 이렇게 고백하는 거. 이거 없음으로 해놨다가 이거 누가 뺐을까요? 구원받는 방법을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거 사탄은 시시한 건 안 빼. 좀 덜 중요한 건 안 빼요. 가장 중요한 것을 이거 없음으로 이렇게 했다고. 자 없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없는 게 어떻게 하면 없다는 그런 구절이 말이죠. 진짜로 중요한 구절만 정확하게 없다고 이렇게 탁 해놓은 것이에요. 다 찾아보면 시간 걸리니까 제가 다음에 찾겠어요. 그 다음에 또 왜 사탄의 성경이라고 하느냐. 예, 이사야 14장 12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다 아는 거지만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하는 루시퍼 있죠? 루시퍼 사탄의 이름이거든요. 그룹이 다섯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한 돕는 그룹이 반역해 그 이름이 루시퍼예요. 그런데 이 사탄의 이름을 개역성경에서는 개명성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계명성이 나는 빛나는 새벽별이라. 계명성이 한자로 새벽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대체하라. 사탄의 이름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대치시켜 놨다고 얘기죠. 바꿨어요. 사탄이 아니고 누구겠어요, 이게? 사탄을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이죠. 또 하나,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시간이 없을 관계상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찾아본다고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해하여 주옵소서.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자, 이 주기도문 일반 교회에서 하는 여기에 왕국과 권세와 영광 요거를 말이죠. 축소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나라 이렇게 바꿨어요. 나라.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왕국을 영원히 통치하시겠다고 하는데 요거를 그냥 일반적인 나라로 왕국과 권세와 영광, 권세 영광. 권세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요걸 다 빼버리고 그냥 비슷하게 나라로 집어넣자. 야, 나라나 왕국이나 다 같은 거다. 이렇게. 강력하게 통치하는 것이 왕국이죠. 왕의 권한이 막강한 게 왕국 아닙니까? 민주주의는 뭐예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권한을 갖고 있는 게 민주주의인데 이 왕국은 왕이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국민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걸 그냥 일반 나라로 만들었다고 얘기죠. 이거 누가 했을까요? 사탄이 한 겁니다. 사탄이 한 거.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에베소서 5장 9절. 이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을 빛의 열매라고 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성령의 열매를 빛의 열매. 이 빛 뭐예요? 뉴에이지 운동을 조장하고 있는 사탄의 영. 네, 사탄도 자신을 뭐예요?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죠? 그 빛을, 그걸 사탄의 계열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은 뭐예요? 성령님,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빛의 열매를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사탄이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요 뒤에 보면 요한일서 있어요. 요한일서 4장 3절. 너무 빠른가요? 아, 괜찮죠? 요한일서 4장 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것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자, 여기서 적그리스도의 영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 적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그 내용인데 여기에서 예수자는 이름이니까 놔두고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 이걸 싹 빼버렸어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 자, 이것이 바로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영인데 가장 중요한 내용을 싹 빼버렸다고 얘기죠. 만약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믿으면 이건 누구의 영?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된 신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만든 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영을 갖고 있을까요?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거에 대해서. 그 지옥도 모르니까 구세주가 필요 없죠. 지옥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지옥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종교는 구세주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지옥 설교를 안 하고 지옥이란 단어를 개혁성경에는 어마어마하게 빠뜨리고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빠뜨린 거예요. 다 지워버리고 다른 걸로 바꿔버리고 무슨 음부나 무덤이나 무슨 스월이나 이런 걸로 다 바꿔버렸죠. 그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지옥이거든요. 저 거기 가게 돼 있으니까. 그거를 알리면 안 되니까. 아주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하면 이거 큰일 나거든요, 사탄이. 그러니까 이것만 싹 빼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 이것만 딱 빼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모든 영혼 접근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당신은 적그리스도다 막 이러는 거예요. 뭐가 빠졌느냐. 예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요 얘기를 했는데 성경이 틀렸으니까 그걸 강조하는 거. 틀린 성경 그대로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적그리스도 영혼을 가졌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예요. 가짜. 가짜라고요. 그거는 전부. 아무리 예수를 예수도 예수님이지 말이에요. 예수가 지 친구야.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 그 사람은 그건 사탄의 영을 가진 사람이다. 성경에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근데 그걸 빼버렸다. 이게 무슨 것 같습니까? 이게 장난이에요? 아 이거 보면 아는 사람만 알지. 그러니까 영이 거듭나지 않고 멍청한 사람은 야 그거나 예수님이나 뭐 그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되는 생각하면 되는 거지 뭐 그 빠진 그 어때 그 괜히 그 쓸데없는 것 같고 따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가 있다 그러면 그건 누구 사탄의 영을 가진 사람이다 안고 믿으면 틀림없어 100% 맞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욥기 41장 1절 지난번에 설교했죠? 예. 이게 성경이 하도 낡아서 잘 빨리 안 되네. 안 넘어가네. 욥기 41장 1절에 보면, 내가 갈고리로 리비아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또한 끈으로 그의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요 리비아단을 말이죠. 뭐 악어라든지 고래라든지 흰생 동물 이 흰생 것들 있잖아요. 또 하마라든지 이렇게 놓으면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싹 바꿔버렸어요. 개혁개정편은 이거 그러다 안 되겠으니까 개혁성경에는 그렇게 기재되어 있지만 악어라고 개혁반성편은 이제 안 되겠다 이거 우리가 계속해서 공격을 하니까 아 리워야단이라고 하죠. 리워야단이라고. 그래서 개혁개정판을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설계하냐면 이거는 악어고 이거는 우리가 정확한 건 모르지만 아마 악어나 하마나 신생 동물일 것이다 라고 설계하는 거예요. 여기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 마지막 지난주 설계했잖아요. 교만의 모든 교만의 자식을 다스리는 왕이라. 교만한 자를 다스리는 왕이라는데 리비아단이. 하마가 교만한 자를 다스려? 악어가 고래가 무슨 교만한 자를 다스립니까?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기죠. 이 41장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사탄의 능력에 관해서, 또 그에 관해서, 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도 별로 없다고 얘기죠.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 그런 거 빼놓고는 말이죠. 여기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은 것인데, 사탄이 아니고 동물이라고 해버리니까 사탄의 시체를 가리는 성경이 뭐예요? 사탄의 성경이다. 그 초등학생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성경이라는데 뭐가 잘못됐냐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33절 앞에 신명기 32장 33절 신명기 32장 33절에 보면 그들의 포도주는 용의 독이요 독사의 지독한 독이라 이 용의 독 있죠 용의 독 용이 뭐예요 사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뱀의 독으로 바꿨어요 뱀의 독 뱀은 용 비슷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딱 사탄하면 머리 일곱 개 달린 용이라고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그런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라고 나왔는데 그거는 마귀요 사탄이라고 정확하게 나와있어요. 큰 용이 있는데 그는 마귀요 사탄이요 옛뱀이요. 그 정확하게 답을 거기에 달아주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근데 용을 숨기려고 뱀으로 바꿔버렸다고 얘기죠. 용을. 여러분 용 꿈꾸는 좋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용의 나라 중국. 저런 나라들 나중에 지금은 막강한지 모르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손보실 나라들 중에 하나예요.
용 좋아하지 마세요. 용, 사탄이. 머리 일곱 달린 용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미카엘과 싸우고 있는 장면들 나오죠? 바로 그것이에요. 용을 뱀으로 바꾸면, 아, 용이나 뱀이나 파충류 비슷한 것 같은데, 뭐, 용은 파충류는 아니지만, 상상의 동물이지만, 이렇게 바꿔버렸다고 얘기죠. 그 누가 했을까요? 저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이 바꿔버렸다고 해요. 사탄.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정확하고 좋은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또 빼버린 거예요. 시편 12편 6절 찾아보세요. 7절. 시편 12편 7절. 6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가니에서 단련되어 일곱 번 정화된 은갯도다. 자, 왜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고 그랬을까? 여기 잡것들이 안 들어갔다고 얘기죠. 틀린 것들이 안 들어가 있어요. 순수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은을 걸러낼 때불 속에다가 말이죠. 도가니에다가 이렇게 하면 은이 녹아가지고 불순물들이 나오고 분리되고 한번 분리되면 한번 불을 떼면은 큰 것들이 나오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일곱 번씩이나 해서 불순물이 없도록 만든 순수한 은으로 만들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걸르고 걸르고 걸러서 딱 필요한 말만 정확한 말씀만 여기다 이렇게 해놨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건데 7절에 보세요. 오 주여 주께서 이런 말씀 정화된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고 그랬죠? 틀리지 않게, 잡것들이 들어가지 않게, 누가 변개시키지 못하게 보존하시겠다고 그래요. 그것이 언제? 하늘나라까지, 영원히, 영원히. 이 땅에 있는 건다 불타 없어질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까지 세워졌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요것들을 다 삭제해버리고 말이죠. 저희를 지키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킨다는 말로 싹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들을 영원 무궁토록 지키신다는 그 말씀을 싹 빼버리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로 싹 바꿔버렸다. 하나님 말씀을 공격한 거죠. 자, 이 변개되지 않은 성경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없음이란 단어도 없고 빠진 것도 없고 바뀐 것도 없고 바꿔치기 한 것도 없고 이렇게 한 그러한 성경을 간수해서 우리한테 딱 줬는데 이거를 영원토록 해서 모든 사람에게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초 원본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정확한 성경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솔직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수천 년 됐으니까 이게 다 사고서 쓰러졌고 또 필사본했기 때문에 틀린 것도 있고 뭐또 그게 또 몇백 년 내면서 없어지고 왔기 때문에 원본은 지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정확한 성경은 없다는 거예요. 진짜만.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말씀들을 영원히 간수하시겠다고 없어지지 않고 이거 정확한 말씀을. 근데 얘네들이 성경 말씀 그대로 믿지 않고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없음이라는 것은 그 필사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솔직하게 없다라고 기록해 놨다는 거죠. 아니요. 여기 진짜 성경은 다 있어요. 영원토록 간수하시겠다고 그랬어요. 틀리지 않은 성경으로. 하나 더 찾을까요? 마가복음 1장 12절. 마가복음 1장 2절. 마가복음 1장 2절. 여기 2절에 보면 선지서들의 기록된 바 같이 보라 내가 네 면전에 나의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선지서에 요거를 개역성경에 뭐냐면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사야의 글에. 말라키 3장 1절을 원래 하려면 말라키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선지서라고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한. 근데 여기는 개역 성경에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이사야 이런 글 없거든요. 이렇게 바꿔버린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4장 4절 표시 다 해놓으세요. 아직 못하신 분들은 누가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여기에 개혁성경에는 말이죠. 개혁경편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걸 딱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예요? 빵으로만 산다고 얘기죠. 인간들이 빵으로만 살라고 막 서로 살인하고 난리인데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슨 가나안 땅에 저 광야에 나왔을 때 자기들이 뭐 농사줘서 먹었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내신 그 만나를 먹고 샀는데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인간이 사는 건데 먹는 것만 갖고 사는 것으로 딱 만들어버렸다. 빵으로만 사는. 육신적인 신도들만 가득 찼어요. 우리는 뭐예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차요. 그게 다 차이라는 것이에요. 왜? 성령이 틀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틀린 성경으로 믿음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 골로새서 1장 14절 우린 너무 쉬운 거지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어려워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쉬운 거를 하나하나 찾아보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잘 아시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골로새서 1장 14절. 14절 잘못했어요. 거기도 있어요. 지금 15절도 그렇게 돼 있어서 내가 잘못 읽었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보혈을 통하여 구속과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혈을 통하여 피가 빠져 있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저 15절도 보세요. 제가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니 하는 이것은 말이죠.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을 개혁성경에는 제거해버리고 개혁개정편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오시니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하나님의 피거든요. 이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피. 이거를 제거해줘.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 아니고는 가장 이런 것을 좋은 거, 가장 귀한 교리들만 뺄 수 없는 것이죠. 아, 이거 시간이 넘어가. 이거 너무 많은데. 하여튼, 자, 다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그럼 계시록과 한번 볼까요? 요 22장 14절. 몇 개 못 참는구나, 시간. 계시록 22장 14절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요거를 말이죠.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두루마기 옷두루마기를 두루마기를 빨아가지고 뭐하게 세탁자를 입으라고 하는 소리입니까?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건 이제 영원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생명력에 관한 권리. 아무튼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곧 복이 있는 그 복까지 다 뺏어 버리려고 하는 이거 누가 했을까요? 사탄에서 사탄이 한 것이고 또 하나 마지막 진짜 마지막 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9절. 여기에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 생명책을 생명나무로 바꿨어요. 이거를 말이죠.
그 권동으로 사람 아까 얘기했던 킹제임 성경 유일주의 망상 책쓴 사람이 제가 딱 들쳤는데 어제 이걸 보려고 한번 이 너무 많은 것들을 분석하려면 시간도 많아서 아무거나 한번 볼까 하고 착 하는데 이게 22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생명나무인데 생명책이라고 했다고 얘기해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이미 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거해 버린다는 얘기인데 생명나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래서 잘못됐다고 하는 걸막 서술해서 적어놨더라고요. 한심한 사람이죠. 한심한 사람. 그 다음에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 부분을, 그거를 또 삭제시켜버렸어요. 기억성경에서. 그 다음에 20절에도, 마지막 20절에도, 아멘 그러하옵니다. 아멘만 하고, 예, 그렇습니다. 또한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진실입니다. 그러하옵니다를 빼버리고, 안 되겠다. 마지막에 다 빼. 마지막 구절에도 빼버렸어요.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빼서 메시아라는 그 그리스도를 빼버렸어요. 그리고 너희 자를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발버둥 구절까지 이렇게 부분적으로 빼서 믿음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자, 오늘 뭐한 27개 정도 하려고 했는데 한 10개밖에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자세히 얘기도 안 하고 교리적으로 얘기도 안 하고 간단하게 비교만 했는데도 이렇게 걸리세요. 이건 빙상의 일각입니다. 빙상의 일각이에요. 이렇게 틀린 성경들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하니까 교리가 하나도 맞지 않고 진리를 쓸수 없고 하는 그 성경이 잘못됐다 그러고 사탄의 성경이랬는데 잘못한 게뭐 있어요? 잘못한 게뭐 있어요?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 누가 그 주장할 사람 있으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생명책에서 빼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주님께서. 그 사람은 어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역으로 얘기하면, 덮어서 얘기하면, 생명책에서 제거해버리겠다는 건 지옥 갈 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글 킹제임 성경이 틀렸다고 하는 사람은 100% 지옥 갈 사람이다. 왜? 이렇게. 그 배추 어렸을 때 솎아내듯이 말이에요. 중요한 말만 싹싹싹싹 다뺀 성경이 사탄 성경이라고 한 것이 뭐가 잘못이냐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를 이렇게 주춰놔서 제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왜 사탄의 성경이고 왜 잘못됐습니까? 봐라, 이거. 이 성경은 돼 있는데 그 성경은 왜안돼 있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가짜 신학자들 있잖아요. 영어 킹제임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이론, 잘못된 이론들을 그대로 세뇌 받아가지고 그대로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는 영원히 변치 않고 하늘나라까지 세워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복 받으라고 하는데 가짜 복, 사탄이 주는 복을 받은 그건 뭐예요? 사탄이 주는 복? 그런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으로 영원 무궁토록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모르면 망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 여러분의 친척도 있고, 가족도 있고, 또 친한 친구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알려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 정말로 기독교가 썩어버리고, 그것은 성경이, 사탄의 성경이 그들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성경 기조 위에 믿음을 쌓았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는 변개되지 않은 바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 진리를 알고 주님에 관해서 명확하게 알수 있으므로 확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스러울 때, 또 어려울 때, 힘들 때 진정한 소망을 갖게 되고 그러므로 기쁨과 화평을 누리게 되므로 진정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구원을 받고 또 죽은 영이 거듭나 바른 진리에 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저희는 각자 처소로 돌아가서 한 주간 생활합니다. 주님께서 늘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기도에 경청해 주시며,
하나하나 응답해 주시고 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만나 주셔서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